안녕하세요. 저는 다이아미 프로 에듀케이터 김선영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미의 매직 필름을 이용한 다양한 아트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샵에서 여름에 효자 노릇을 똑똑하게 하는 제품이죠. 짠! 바로 다이아미 매직 필름을 이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풀 커버 하는 것부터 조각내는 디아몬 아트, 또 미경화제를 찍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알고 유명한 매직 미러, 또 응용한 필름 아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매직 필름 스페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매직 필름 하나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오늘 놓치지 않고 꼭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첫 번째 아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아트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이아미 매직 필름이 얼마나 다양한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7번 버건디 요거는 지금 단종이에요. 그거 빼고 지금 다이아미 매직 필름은 총 38가지, 네, 38가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쪽에 컬러들은 조금 더 단색의 색깔이 선명하고 진한 이런 단색의 느낌의 필름들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뒤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투명한 느낌의 오로라 필름 같은 느낌들도 들어있고요. 더 뒤쪽으로 가시면 무늬도 들어가 있고, 프레그 무늬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화려한 느낌들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뒤쪽으로 오시면 라인 테이프처럼 활용하기 좋은 화이트 블랙 컬러들도 있고요. 이 25번부터 또 28번까지 이 컬러들은 가을에 굉장히 인기 있는 컬러들이고요. 뒤쪽으로 오시면 굉장히 화려하죠? 무늬나 화려한 무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필름들이라서 이 필름들이 있으시면 사시사철, 사계절 내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다이아미 매직 필름을 이용을 해서 풀커버 되어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는 제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정말 메탈 팁, 패드 팁처럼 전체적으로 꽉차 있는 듯한 요런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매직 필름을 풀로 커버를 하시려면 이때 짝꿍인 제품이 다이아미의 매직 글루 제품, 요 제품을 같이 활용을 할 거예요. 다이아미 매직 글루는요, 쉽게 생각하셔서 왜 여자분들 쌍꺼풀 만드는 애기나 또 아이래쉬 붙이는 그런 속눈썹 붙이는 그 투명, 불투명한 그 접착 성분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뒷부분을 이렇게 돌려서 보시면 안에 내용물이 약간 우유 빛깔로 불투명한 색깔인데요. 요거를 도포하시고 완벽하게 마르시면 완전히 투명하게 변하거든요. 그때 시술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손톱을 준비를 하고 위에다가 매직 글루를 도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손톱에 프리퍼레이션 후에 베이스 젤까지 큐어가 된 상태에서 미경화를 닦아 놓은 상태부터 시작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스 젤 큐어하고 미경화젤까지 닦아 놓은 상태 위에다가 매직 글루를 도포를 할 건데요. 이 매직 글루는 공기 중에 마르는 제품이다 보니까 열어놓고 오래 두시는 것보다 적당한 양으로 너무 두껍지 않게 스피드하게 도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굉장히 물같이 묽어서 도포하시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를 하신 다음에 얘네가 완벽하게 투명하게 마를 때까지 약 2분? 넉넉하게 한 3분 정도 시간을 두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약간 불투명한 느낌이 드실 텐데, 요 느낌이 완벽하게 투명하게 변하고 나시면 그때 매직 필름을 붙여서 풀커버를 해주시면 좋으신데요. 이때 또한 가지 팁은, 사실 이 글루 같은 경우에는 젤이 아니다 보니까 젤과 젤 사이에 들어가면 호환성이 좀안 좋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글루를 진짜 사람 손톱에 시술을 할 때는 프리엣지나 사이드 쪽을 너무 꽉 채우지 않고요. 이렇게 밑에 프리엣지도 마르기 전에 약간 우유 빛깔일 때 손가락으로 살짝 윗부분을 닦아주세요. 그럼 여기가 한 1mm 정도가 안쪽으로 살짝 닦이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 사이드, 그리고 프리엣지까지 너무 글루가 꽉 차지 않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신 상태에서 손톱에 시술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와중에도 수시로 금방 말라가면서 투명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매직글루가 손으로 찍거나 먼지가 앉지 않는 이상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점착 성분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트를 만들 때 미리 한 번에 쭉 발라두고 놔뒀다가 한꺼번에 묻히거나 시술을 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두셨다가 한번 붙여볼 건데요. 제가 시술할 필름은 요 18번 실버레인 필름인데요. 말 그대로 정말 비가 오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선들이 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화려하고 예쁜 느낌을 살리는 아주 매력적인 필름이에요. 요거를 조금 잘라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매직 필름을 같이 사용할 때 항상 짝꿍인 아이가 있죠. 바로 다이아미 매직 시저. 요 매직 시저는 다이아미 매직 필름의 전용 가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날이 잘 서 있어요. 헤어 가위급으로 날이 굉장히 잘 서 있기 때문에 시술하실 때 손 조심해 주셔야 되시고요. 이 시저를 이용을 해서 필름을 사용할 만큼 한번 잘라볼 거예요. 저는 18번 실버레인을 필요한 만큼 잘라주시는데요. 이때는 자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손톱이나 발톱에 이 필름을 풀커버를 하실 때 폭이 이 정도라고 해서 필름을 요만큼만 자르시면 안 돼요. 손톱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에서 보는 양보다 필름의 넓이가 꽤나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넉넉하게 필름을 한 이 정도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필름을 한번 부착시켜 볼 건데요. 이때 제가 여러 번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손톱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왠지 필름을 이렇게 한쪽에서 딱 붙이면 손을 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딱 붙이고 나서 손 떼자 끝까지 가게 되면 손톱은 굴곡이나 커버가 있기 때문에 주름이 져요. 그러면 필름이 깨끗하게 붙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애용하는 방법은요. 사이드 쪽에 먼저 바깥쪽부터 붙이시고 손으로 가볍게 문지르세요. 내가 요거를 잘 붙이시겠다고 손톱을 세워서 긁으시면 밑에 글루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끗하게 안 묻어나오기 때문에 손 피부로만 가볍게 밀착시켜서 문질문질 하시면 보이세요? 커브를 넘어가면서 얘네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는 거? 주름이 너무 생기지 않도록 어느 정도 갔다 싶으면 주름이 생기기 직전까지 붙이시고 떼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붙었죠? 여기 이음새가 찌글찌글해질 텐데 괜찮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름의 반대쪽도 손톱의 반대쪽 사이드 쪽에다가 다시 한번 붙여서 손톱 말고 손가락으로만 가볍게 밀착하셔서 문질문질 하다가 이제 여기 주름이 지려고 하네? 그러면 거기에서 스탑 하시고 떼주세요. 여기 가운데 부분만 이제 남아있잖아요. 이 필름도 가운데 부분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붙이시고 문질문질 밑에까지 프리치랑 비는 곳 없이 꼼꼼하게 잘 눌러서 떼주시면 이렇게 약간 비는 부분이 있으면 깨끗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직 필름을 정말 미러팁처럼 빈 곳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시술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바로 탑젤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가장 애용하는 방법이 다이아미 베이직실 제품과 그 다음에 탑젤을 같이 응용을 하는 편이에요. 베이직실은 다이아미 베이스 젤인데요. 쉽게 생각하셔서 얇게 발리는 멀티 하드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탑 마무리 전에 항상 베이직실을 한번 도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매직 필름도 한번 보호가 되면서 광택도 더 오래 유지가 되고요. 탑을 했을 때 무광이든 유광이든 그 느낌을 더 단단하게 오래 유지시켜주는 그 중간 역할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실을 한번 도포를 하고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 타임은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할게요. 베이직실이 큐어가 다 되셨다면 그 다음에 다이아밍의 글라스 탑젤, 너나이프, 미경화가 안 남는 탑젤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매직 필름을 풀커버 하실 때 매직 글루를 잘 도포하는 것만 잘하셔도 반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었죠. 도포할 때 너무 얇거나 너무 두껍게 바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글루를 젤을 바르시는 것처럼 입구에서 양을 이렇게 다 빼서 끝에만 있도록 해서 너무 양을 적게 하시면요. 손톱에 바를 때 결이 지고 바르면서 마르기 때문에 이미 결져 있기 때문에 필름을 붙여도 그 부분이 깨끗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이거를 너무 넉넉하게 많이 바르시면 마르는 동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나 그 부분이 안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량을 스피드하게 도포만 하셔도 이 시술은 반 이상은 성공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이안 글라스 탑젤 노나이프 큐어링은요, LED 램프에서 1분, UV 램프에서 2,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직 필름을 이용해서 풀커버하는 아트 완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아트인데요.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아트라서 간단하면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은 아트예요. 이 아트는 젤을 큐어링하고 미경화가 남아있는 그 쫀득한 느낌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손톱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면 베이스 젤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 저는 다이아미의 필소굿이라는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이 손톱에 오래가는 첫 단계 베이스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좀 꿀 같은 제형의 쫀쫀한 제품, 그리고 점착 성분이 굉장히 좋아서 무언가를 잘 밀착시켜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손톱의 첫 베이스 젤로도 사용을 하지만 스와로브스키 스톤을 풀스톤으로 커버를 하거나 작은 스톤들도 또는 쌓는 스톤들을 붙이실 때도 푸딩글루나 젤글루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이 필소굿의 점착 성분이 좋기 때문에 스톤처럼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오래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세요. 필소굿을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모를 보시면 모도 조금 짧은 투명한 모로 나와 있는데요. 이 쫀쫀한 제형을 잘 밀착시키면서 큐티클 라인이나 사이드 쪽도 빈 부분 없도록 잘 도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만들어서 넣은 브러쉬예요. 얘네가 제형이 너무 꿀 같아서 너무 쫀쫀한 것 같아서 좀 큐어링이 덜 되거나 아니면 얘네가 셀프 레벨링이 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바르고 바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셀프 레벨링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된 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큐어링 들어갈 거예요. 큐어링은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필소굿 베이스 젤까지 큐어가 된 상태에서 다이아미 젤 코코 7번 킬 블랙 컬러를 위에다가 도포를 해볼게요. 저는 필름 색깔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블랙 컬러를 도포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필름으로 시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미 젤 코코는 발색이 굉장히 좋고 또 제형도 부드러운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프렌치를 땄을 때도 너무 젤이 쫀쫀해서 사이드 쪽이 쉐입이 통통해진 것도 방지하면서 고정력도 있고 원콤만 해도 발색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원콤 발라주시고 큐어링 들어갈게요. 마찬가지로 큐어링은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을 할 거예요. 큐어링이 되고 있는 동안 저는 이 시술을 할 때 필요한 필름을 한번 골라볼 건데요. 이 20번 D, 다이아미 매직 필름 20D 레인보우 판타지 이 필름을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가 필름이 굉장히 저희 제품들이 다양하고
색감이나 모양도 다양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기도 한데요. 다이아미 매직 필름이 또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색깔이나 무늬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면으로 봤을 때 두께가 굉장히 얇은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유리조각처럼 손톱에 넣었을 때도 뜨는 부분 없이 깨끗하게 커버가 되고,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미경화제를 찍었을 때도 필름이 두꺼우면 얘네가 잘 안 찍힐 수 있거든요. 다이아미 매직 필름이 필름계의 원조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고퀄리티 제품이기 때문에 시술을 하실 때도 훨씬 완성도 있고 쉽게 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원코 큐어링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젤코코 7번 도포를 할게요. 사실 저는 그냥 이렇게 팁, 아트 팁을 만들 때는 원콧만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원콧하고 투콧했을 때 발색이 같은 거 보이시죠? 워낙 젤코코가 원콧만 발색해도 발색이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아트 팁 만들 때는 원콧을 하지만, 사람 손 또는 내 손이나 손님 손에 시술을 하실 때는 그래도 예의상 투콧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 마찬가지로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큐어링 할게요. 큐어링이 되고 있는 동안 저는 아까 골라놓은 매직 필름 20번 D 필름을 한번 잘라볼게요. 이 필름이죠. 필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지만 이 레인보우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필름이 이 판타지 필름이에요. 아마 인스타로 매직 필름을 검색해도 이 필름이 가장 많이 보일 만큼 사계절 내내 예쁘게 사용하는 필름입니다. 이거를 사용할 만큼 잘라두고요. 자, 이렇게 젤이 큐어가 돼서 나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미경화제를 한번 닦아줄 거예요. 알코올기를 다 말린 상태에서 아트를 보게 되시면 이 필름이 전체적으로 풀커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중간 정도 부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느낌을 표현을 할 때 제가 베이스에 첫 번째로 발랐던 필수구 제품 기억나시나요? 이 제품이 점착 성분이 좋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점착 성분이 좋은 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이 시술을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톱에 필름이 요만큼만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 부분만 필수굿을 도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경화 젤이 전체적으로 묻어 있으면 내가 잘못 찍으면 원하는 부분보다 필름이 더 많이 찍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필수굿이 이 쫀쫀하고 점착 성분이 좋기 때문에 이 시술을 할 때도 더 깨끗하게 나와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자, 이렇게 젤을 큐어링 할 때 큐어링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큐어링 시간이 너무 과하면 미경화 젤이 좀 덜 남을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이 시술을 할 때 얘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필수굿을 이용을 하지만 필수굿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젤에 미경화 젤을 찍으셔도 좋을 텐데요. 똑같이 찍었는데 이게 잘 찍히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이 필름 뒷부분에 그냥 끈적한 것만 묻어나고 끝나버린다 하시는 분들은 큐어링 시간을 조금 더 한 30초 정도? 30초에서 한 4-50초 정도 더 넉넉하게 큐어링을 해주시면 표면에 남아있는 미경화 젤이 미끌미끌한 것보다 조금 더 큐어가 돼서 쫀쫀하게 남기 때문에 그 위에 찍어주시면 잘 붙고요. 또 오히려 너무 과하게 큐어링을 하시면 미경화 젤이 남지 않고 좀 매끄러운 그런 느낌? 좀 매트한 그런 느낌이 되시면 오히려 잘 안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젤이 미경화가 많이 남는 편인지 안 남는 편인지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큐어링 시간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위에 그대로 찍으셔도 되지만 저는 이 필수굿에 미경화를 한번 살짝 닦아낼 거예요. 이 미경화제를 살짝 닦아내도 아직 이 표면에 필수굿 때문에 쫀쫀한 느낌이 잘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위에 한번 찍어볼 거고요. 저는 이 시술을 할 때 또 좋은 게 뭐냐면 필름이 이렇게 자주색부터 보라, 파랑색까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을 사람이 나는 이 부분
자주 색깔이 좀 더 많이 나오고 보라 색깔이랑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면 여기를 조준해서 찍어주시면 되시고, 나는 보라랑 파랑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하시면 여기를 잡고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하게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찍어볼게요. 붙여주시고 꾹 눌러주세요. 꾹 누르신 다음에 떼주시면 짠! 보이시나요? 이 모양 그대로 내가 필수굿을 도포한 부분에만 아주 깨끗하게 붙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잘 붙었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바로 탑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베이직실을 도포하고 탑젤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발라주시고 마찬가지로 LED 램프에서 30초, UV 램프에서 1분 정도 큐어링 할게요. 베이직실까지 큐어링이 된 상태에서 위에다가 저는 스무디탑이라는 다이아미의 100% 무광 탑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이 위에다가 유광 탑젤을 바르면 이런 느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요 아트를 할 때 무광의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무디 탑젤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스무디 탑젤은 다이아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100% 무광 탑젤인데요. 정말 블랙 위에다가 요 탑젤을 했을 때 큐어하고 나면 빛 반사가 1도 없는 정말 진한 딥한 느낌의 무광이 잘 표현이 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무광을 나타내는 원료가 살짝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으시니까 처음에 사용을 하실 때는 우드스틱이나 막대 같은 걸로 한번 안쪽을 넣어서 휘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시면 아주 알맞는 비율을 끝까지 잘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스무디 탑젤은 큐어링 LED 램프에서 1분, UV 램프에서 2, 3분 정도 넉넉하게 큐어링 할게요. 자, 큐어링을 하고 나오면 이런 느낌으로 필름의 색감이나 예쁨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아주 깨끗하게 무광으로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매직 필름을 이용한 아트를 보여드렸고요. 미경화젤에 찍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